네, 안녕하세요. 지금 충주에서 강남까지 운동하러 왔고요. 오전 10시쯤 밥 먹고 지금 도착하니까 12시 한 30분 정도 돼서 밥 먹고 운동 가려 합니다. 밥은 대략 닭가슴살이랑 야채, 요거 한 200g이랑 야채 한 50g 정도, 그리고 단호박 150g 싸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치즈 조금 넣어가지고 먹기 좋게 이렇게 밥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운동할지. 오늘 아마 등 운동, 메인을 등, 그리고 가슴, 어깨, 유산소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유산소 먼저 한 20분 정도, 그리고 몸에 열을 조금 내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 해준 다음에 등은 아마 로우 풀다운 아니면 풀다운 로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고, 어깨 가슴은 한네 종목만 아마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랑 플라잉 두 종목, 그리고 벤치 프레스 머신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깨는 그냥 프레스 한 종목, 레이터럴 레이즈, 사이드 레터 레이즈 하나, 그리고 후면 리어 델트 하나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깨를 조금 해놓은 이유가, 요번에 등을 하면서 계속 어깨를 넣었고, 어제도 가슴을 하면서 어깨를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어깨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브로 가는 느낌으로. 원래 운동 한 30분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주차장에서 헬스장까지 걸어가면서 또 이제 보충제, 약간 서플리먼트 먹고, 그리고 부스터 먹고 뭐 하면은 30분 정도 지날 것 같아서 지금 밥 먹고 이제 설설 운동 가려고 합니다. 다들 왜 멀리까지 와서 운동하냐고 하는데, 약간 머신마다 궤적이 다 다르고, 새로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은 새로운 점진적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운동은 약간 헬스라는 운동은 환경 변화를 주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맨날 똑같은 데서 똑같이 운동하면은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움직이면서 배우고, 다른 데서 운동도 하고, 머신도 여러 가지 써봐야지. 그래야 득근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때마침 휴일이기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 콜라는 제로 콜라인데 라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싸서 이런 거 드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해서.
요즘 날씨가 밤에는 10도, 아침에는 20도까지 올라가는데,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잘 때 선풍기를 틀어놓습니다. 왜냐? 위에는 춥고 밑에는 더워야 잠이 잘 자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옷을 입고 잡니다. 그러면은 꿀잠 자요. 이건 닭가슴살은 다 먹었고, 단호박 먹은 다음에 운동 가볼게요. 단호박이 칼로리도 적고 탄수화물도 적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쌀밥 먹다가 안 빠지면은 뭐 감자 먹고, 감자 먹고 안 빠지면 단호박 먹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방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단호박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근육 사이즈가 안 줄라 그러면은 적게 먹고 진짜 강도만 나오면은 사이즈가 안 줄어요. 적게 먹고 강도도 줄잖아요. 그럼 사이즈 확 줄어버립니다.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 어차피 지방이 계속 빠지니까 내가 보는 사이즈는 당연히 줄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도 강도도 내가 먹는 것만큼 맞춰가다 보면은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먹는 거 대비 강도 이빨에 올리면은 생각보다 많이 날아가진 않는다. 근육 사이즈는. 너무 흥러.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빠이.